봅시다. 이 뭐지? 이건 뭔가를 표시해놨겠죠? 휴지를 던져놨네. 자, 항상 보는 거 경도 딸게 있나 없나 꽃을 봐야 돼요. 짜잔 짜잔. 잎을 보면 이 비, 얼마나 꾸준히 그리 이런 거지. 확 무너졌다 올라오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이런 게 보입니다. 항상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 이런 것도 따진다.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걸 대칭 비대칭 이걸 따지는 분도 계세요. 그래 뭐 튼튼하면 대칭이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항상 경도가 좋아야 돼요. 무근잎, 중간잎, 새잎, 새잎이 나오고 꽃이 나와야 돼요. 자, 날린다. 결국 야든 장마 때 나오겠죠? 장마 때. 잎색을, 잎색을. 잎색을 더 올린다. 짜잔, 짜잔. 잎이 나오는 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열매를 잘 봐야 돼요. 아이고, 열매 지금 흰 거울 붙었죠? 이런 걸다 관찰해보고. 차면 날리겠다. 그죠? 차면 날릴까요? 자, 계속 같은 얘기. 꽃도 봐라. 왔다면 크게 들어온다. 꽃이 뭐, 뒤로 까진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뜨문뜨문 달리고 따면 돼요. 이래 있다가 7월 8월에 좀 양이 증가하겠죠. 자, 젓가기 힘들지만 좀 많이 달린다 싶으면 항상 젓가하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예상합시다. 그리고 순회양 항상 보고, 자, 최대한 덜 나오게. 이상입니다. 봅시다. 엄청 오랜만에 와요. 엄청. 왜?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우리, 순이 근본적으로 많이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름 봐봐, 주름. 주름을 닦고 말잖아요. 주름.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대가리 굵기. 대가리는 그나마 좀 얇은데, 주름을 닦으면, 이 사람이 온도 물 관리를 어떻게 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자, 재배는 아주 간단해. 참외가 안 달리면 순이 떠. 예, 순의 양이 많아진 거지. 자, 순이 뜨는 건 습도의 문제고. 오케이? 순의 양. 순이 뜬다. 대가리 굵다. 얇다. 꽃이 있다. 없다. 줄이 많다. 적다. 이런 등등등 수많은 기준들. 나는 이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봐.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에이, 배 대표, 뭐, 주름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누적이잖아. 사람의 얼굴에도 주름이 나타나듯이 똑같은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누적된 데미지, 데미지. 에이, 꽃자로 오면 되지. 안 달린다고. 꽃자로 오면 왜? 참외가 다 빨리잖아. 봐, 봐, 빨리잖아. 빨리, 한 번. 이게, 지금, 티 나오잖아. 오케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경도는 좀 있다만 그나마 내 맛에 순이 뜬다면 한길에 더 생각해봐요. 한길에서 그리고 습에 대해서 습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물 주는 간격 물을 매치해 주는지 그리고 물 주는 방법 등이 다양한 부분들 항상 물질은 습이 머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질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이게 저의 업이에요. 제가 농가를 다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잡아서 농민들과 소통하려고. 예상합시다. 보는 게 좋아. 이제 비료 안 팔아요. 그냥 보는 거지.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오늘은 그냥 다양한 데를 가는 중이에요. 다양한 데를. 자,
다른 농가는 어떨까? 뭐 이런 관점에서 봐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주름이란 측면이 달라. 농가마다 이 주름이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냐? 물 온도가 안 맞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더 심하면 경도가 안 맞아, 경도가. 오케이? 그래, 이게 기준이 나온대도? 그러고, 손이 뜬다. 습하다는 거지. 손이 뜨면은 습해. 습을 잡으시고. 이해가 됩니까? 오, 벌. 야, 손이 막, 다 막, 확 떠 있는 거 느껴지죠? 자, 잎 색깔. 잎색이 곧 기준, 이런저런 CN율, 토양의 양분, 유기물, 이런 모든 거에 또 기준도 되고. 자. 이게 생각보다 재배로는 기준이 많아요. 기준이. 항상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 어떤 기준으로 대입을 할 건가? 자,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과 얘기도 나누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썰전 카든가? 자기의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이해가 되죠? 개선은, 습을 개선하시고, 주름이니까, 자, 물 간격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고,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이 계절은 비로 팔로 가는 것보단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자, 궁금하잖아. 막 여기저기 막 볼 겁니다. 막 뭐냐 이건. 비닐가 터졌구나. 자, 어때요? 항상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참외가 야물어요. 생기가 생각보다 모양이 안 나오죠. 빨린 거, 돌아간 거, 뭐 이제 등등등. 자, 이게 한낮에 온도가 좁아버리면 잘 크던 게 수분이 끊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양이 더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가 경도랑 맛을 더 높이자는 거지. 경도 맛. 자, 잎 색깔을 잡아주면 열매의 색깔은 더 올라옵니다. 상인들 이하에 따라 맑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하, 언제 해답은 뭐 방법 없다. 저가 말고는 없지. 저가를 해야 하면 다른 쪽은 더 잘 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10개 달렸을 때 5개로 줄어들면 이게 모양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젓가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어우, 은은하게 덥네요. 자, 모양을 가지고, 자, 젓가, 그리고 물 밸런스, 자, 그리고 한낮의 온도, 이런 모든 걸 넣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천장에 뭘 뿌리면 분명히 모양은 더 좋아질 거야. 인정해. 근데, 습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이 물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나방이 날아다니면 청벌레 애벌레 약을 치세요. 이상입니다.